야고보서는 12번째 강의 시간인데 시기와 다툼을 버리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버립시다. 여러분 누구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 있으세요? 시기하는 사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고 질투는 좀 다르죠. 시기하는 사람 한번 누구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하는 사람이 이쁩니까? 미웁니까? 예? 안 이쁘죠? 뭐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꼴보기 싫고 때려 죽이고 싶고. 그래요? 이 독일의 심리학자인 이 롤프 하우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남을 시기하지 않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시기 질투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시기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시기가 더 무서워. 역사의 이 무서운 사건은 남자들이 다 일으켰어요. 시기심 때문에. 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롤프 하우블의 시기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이 시기심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쓴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보면은 이 시기심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미국인이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캐딜락 한 대가 쫙 지나갑니다. 캐딜락 그럼 무지하게 비싼 차예요. 캐딜락 한 대가 쫙 지나가니까는 미국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멋지다. 나도 언젠가 저런 차를 꼭 탈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독일인 친구가 이번에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BMW가 한 2억짜리 차가 한 대 쫙 지나갔어요. 옆으로. 그랬더니 독일인도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인간도 언젠가는 걸어다닐 때가 있을걸. 저 인간 곧 쫄딱 망할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얘기를 했죠? 우리는 여기서 시기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인의 반응은 건설적인 시기심이다. 좀 건전한 시기심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도 빨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해서 저 사람처럼 돼야지. 자기 분발과 자극의 동력이 됐어요. 그것도 시기심인데 건강한 시기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건강한 측면이 뭐냐면은 나의 자극이에요. 그렇죠? 나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런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건강한 시기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독일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저놈의 자식 BMW 타고 다니는데 언젠가 망해가지고 나처럼 걸어다닐 때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독일인의 반응은 저 사람이 망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에 파괴적인 적대적인 마음에 그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지 욕한 것도 없고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괜히 내가 저게 미워지고 저는 망하기를 바라고 안 됐으면 좋겠고 꼴보기 싫어지고 이 시기심인데 이 시기심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적대적인 시기심이에요. 적대적인 시기심. 이 시기심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시기심 중에서 특별히 자신의 인생과 직장생활, 이 직장생활 여기 다 포함돼요. 교회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적대적인 시기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 적대적인 시기심을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가 서신을 보낸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시기와 다툼이 발생했어요. 시기와 다툼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시기로 인해서 생긴 다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시기 따로 다툼은 어떤 자기 이기적인 경쟁심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심이 활동하면 다툼이 생겨요. 그 안에 직장이든 교회든 뭐 가족이든 친구 모임이든 동창 모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과 평화가 사라지고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기심. 시기심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적대적인 시기심이 무엇이고 왜 우리 마음속에 적대적인 시기심이 발생하며 적대적인 시기심이 어떻게 시기하는 대상과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파멸시키는 악한 죄인가. 오늘 그걸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적대적인 시기심을 극복하고 우리의 인생을 감사와 만족으로 가득하게 하며 교회 공동체를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귀,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심에 대해서 가장 시기심을 큰 죄로 정죄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시기심을 굉장히 중대한 죄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에 보면은 가장 큰 일곱 가지 죄악, 7대 죄를 정해놨는데, 뭐, 교만이라든가, 나태함, 뭐, 폭식, 탐욕, 이런 이제 7대 죄를 정해놨는데, 그 7대 죄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이 시기심이. 또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성경에서 시기심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시기심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병든 마음입니다. 병든 마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고보의 서신을 읽고 있는 교회 안에 자신이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총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막 여기저기 발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겠죠. 어? 자기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총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식적인 거. 또 지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그렇게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고, 지혜도 풍성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이 보입니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 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청산유수로 잘해요, 말을.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삶을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야고보서에서 지금 계속 그 주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의 믿음과 행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말로는 참 정말 너무 그럴듯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 다 성경 지식도 충만하고 지혜도 많은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이 삶의 열매를 보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고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인가? 그렇게 물어보면서 만약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다면 뭐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떠들고 댕기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선한 삶이 있어야 돼요. 선한 행동이. 그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댕기느냐? 행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행동이. 또 하나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는 선한 행위와 지혜로부터 말미암는 온유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인들 중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떠들었지만 삶을 보면 선한 삶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시기와 다툼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들은 아니야. 말로는 자기가 참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보면은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짜들이다. 가짜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다고 하지만 시기와 다툼을 일삼고 선한 삶과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자기가 말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사탄에 의해서 끌려당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이 참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면 사탄의 지혜에서 나온 말인가를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발효하지 마. 아셨죠? 뭘 보라고요? 말만 듣지 말고 삶을 보라는 그 사람 삶이 있는 사람인지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삶에 선한 행위가 있는가, 그 사람의 행동에 온유함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에 온유함이 없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지혜의 온유함. 말이 어렵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이 무슨 말이에요? 지혜의 온유함. 소유격인데 이 헬라어에서 소유격을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헬라어 문법의 구문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헬라어의 소유격을 해석하는 방법이 무려 18가지가 나옵니다. 헬라어 신택스에 1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 소유격이 나오면은 유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유심히 공부해야 돼. 그런데 이 여기서 소유격은 기원의 소유격이에요. 기원의 소유격.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기원했느냐 그거예요. 즉 온유함의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소유격은 온유함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은 지혜로부터 온 온유함 그런 말이에요. 지혜로부터 온 온유함.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모든 그 삶이 온유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국어사전, 우리나라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는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온유함의 사전적인 뜻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다시 한번 온유함이 뭔가 들어보세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하다 그래요. 온유.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따뜻하세요? 여러분 온유함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온유함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온유함 하면 따뜻함, 온화함, 긍휼이 풍성함, 겸손함, 관대함, 부드러움, 환한 미소, 남의 말을 잘 경청함, 평화, 용서, 이해, 배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열변을 토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참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 판별하려면 그 사람이 온유함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이 아주 문제 시끄럽습니다. 안에 뭐 교회 문제 이런 문제 막 자기가 다 정의를 독점하고 막 자기만 옳고 막 다 떠들고 댕기는데 이 온유함이라고는 잣대로 평가를 해보면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시기에 가득 차 있고 다툼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더욱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오늘 야고보가 먼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교회도 하나의 사회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여기저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참 그럴듯해 보여요. 말하는 것만 들으면 참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온 지혜도 충만한 것 같고 막 정의를 외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는 말로 판단하지 말고 뭐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야 돼요. 온유함으로 그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확인해라. 그러면 틀림없다. 틀림없다. 아셨죠? 네, 보세요. 자, 그런데 야고보 교회 안에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은 없고 오히려 뭐가 있어요? 삶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옳은 말을 많이 하는데 진짜인가 저 사람? 행실을 보니까 온유함이라 선한 행실은 없고 뭐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틀려먹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기와 다툼.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다.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기심에 대해서. 자, 야고보는 시기심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시기와 다툼을 행동하지 않는데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기는 지혜롭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라 그런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말씀은 지 입으로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좀 시기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좀 또 성경의 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자, 시기심에 대한 이 심리학적 도움을 받으려면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독일 심리학자 롤프 라울이 쓴 시기심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기심이란 뭘까요? 그 시기심. 시기심이 뭘까요, 여러분? 정의를 내려보라면 참 어려워요. 많이 말은 많이 쓰는데 시기심. 시기심이란 내가 갖지 못했지만 갖고 싶은 어떤 것.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무진장 내가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저쪽에 사는 무슨 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면 별로 시기심이 안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댕기는 사람이거나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구, 동창.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해 우리 마음에 생기는 파괴적인 적대감, 미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아셨죠?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것을 갖지 못했는데 그것을 나와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확 생기는 적대감이라든가 미운 마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우리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렇죠, 돈, 예? 재산이라든가 또는 아름답고 잘생긴 외모. 그래서 이쁘고 잘생긴 사람은 각오하고 사세요. 시기를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시기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농담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재능, 그런 거 있죠. 내가 갖고 싶은 재능과 능력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 또 나는 누리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행복과 만족 또는 성공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재산과 외모와 재능과 행복과 만족을 나는 갖고 있지 못한데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적대적인 시임, 시기심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시기심. 이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서론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기심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시기심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각성하게 하고 분발하게 하고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기심은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과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다 뭐 경험해 보셨어야 알 거예요.
이를 적대적인 시기심이라고 하는데 이 적대적인 시기심은 시기의 대상을 향하여 무서운 적개심으로 표출이 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점검을 해보세요. 첫째, 이 적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시기하는 대상을 이유 없이 미워하게 돼. 그리고 비방하고 험담합니다. 나한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나한테 잘해줘. 그런데도 괜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꼴보기 싫어요. 미워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할 때 막 험담하고 비방을 하게 돼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거나 축복해 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성공이나 재능을 깎아내리고 비방해야 내 속이 시원해요. 누가 와서 야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대. 예, 잘 되긴 뭘 잘해. 그 하는 게 탁 해서 직공문이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했지. 어떻게 해요? 확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져요. 속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제일 많이 손해보는 게 자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시기의 대상을 생각하거나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이. 예?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옥으로. 이런 것들은 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둘째,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 시기하면은 그 사람이 잘 안 되고 망하고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 속에. 내 상상 속에서 수도 없이 시기의 대상이 불행해지는 상상을 막합니다. 심지어는 시기의 대상이 병이나 불행한 사고로 막 죽는 상상도 해요. 죽는 상상도. 심지어는 그렇게 되기를 내 마음이 막 간절히 바래.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을 가져봤을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병들고 사악한 마음이에요. 세 번째,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시기의 대상이 불행해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도 자칫 잘 되면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 제가 한번 이 얘기 해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물론 만들어낸 얘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시죠. 야, 네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예?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 뭐냐면은 네 소원을 들어주는데 네가 시기하는 그 사람은 두 배로 내가 더 축복해 준다. 이 사람이 야,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한 100억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그럼 집도 하나 탁 저 타워팰리스에 가서 아파트 다 놔서 예? 딱 차도 하나 그냥 벤츠 탁 끌고 다니기 이러고 싶은데 자기 100억 주면 저 시기하는 놈 꼴배시는 놈은 얼마 줘요? 200억 주니까 이게 도저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 눈을 하나 빼주세요. 왜? 자기 눈 하나 빼주면 저 놈은 몇 개 빼줘요? 한 둘 다 빼버리잖아요. 그 시기심이 가지고 있는 병적인 그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신부님은 그렇게 성인군자래가지고 아무리 마귀 와서 꼴고 해도 넘어지지 않고 화도 안 내 그러다가 마귀가 와서 나중에 와서 야, 그 라이벌 신부 그 사람 저기 주교가 됐다더라 그랬더니 에이 들어서 못하고 먹겠다고 확 집어넣고 나버렸잖아요. 그 시기심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에요. 무서운 마음. 이제 좀 이따 보면은 이 시기심은 귀신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럼 잘 알아야 돼요. 자, 넷째,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내가 시기하는 대상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파괴하는 행동. 시기의 대상을 자기의 손으로 심지어는 없애버려요. 시기는 언제 끝나느냐? 시기하는 대상이 죽어야 끝납니다. 죽어야 끝나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시기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인. 성경 열자마자 나와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형제 간에 시기심이 있어요. 편애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애하면 다 불행해져요, 아이들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하나님의 인정을 자신이 아닌 동생이 받았습니다. 제사를 누구 건 받았어요, 하나님? 동생 건 받았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그렇게 받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어요. 저놈이 뺏어가 버렸어요. 결국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게 됐고 자기 동생인데 증오하게 되고
결국 시기의 대상인 아벨을 자기 손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죽여버렸어요.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은 시기심에서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기심에서. 요셉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이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눈앞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시기심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사울 왕 잘 아시죠?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자기 이 신하이자 다윗 이 사위인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그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권력자가 왕이 가장 얻고 싶은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권력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가장 얻고 싶은 것은 백성들로부터의 존경입니다. 그걸 아세요? 이 왕은 백성들로부터의 존경, 그래서 여론에 민감한 거예요. 여론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국민들로부터의 존경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고 있어요? 다윗이 받고 있어요. 예? 다윗이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사이좋게 지낸 두 사람은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하고 지금 일하는데 김 집사님이 더 잘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그러면 입이 사탄인데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 김 집사, 박 집사는 원수 돼버려요, 여러분. 에, 절대 그런 말 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사울에게.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감사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걸 전부 다 하나님 일은 하지 못하고 그 시기하는 대상 다윗을 제거하는데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자기 인생 다 망친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 조선의 선조 같은 왕, 예? 이수신 장군을 시기해가지고 죽일라 했잖아요. 왜? 자기는 도망가는데 이수신 장군은 전라도 그쪽에서 다 외군들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존경해요? 왕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장군을 존경해. 조선의 진짜 왕이 누구냐? 선조가 아니라 이순신이야. 그런 시각으로 쓴 책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에요. 칼의 노래. 백만 부 이상이 팔렸다 그래요. 칼의 노래.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이 희곡 속에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죠?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볼프강 아마디우스 모차르트. 이 얘기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살리에르는 궁중학사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고 그는 위대한 작곡가요, 지휘자요, 음악가였는데 적어도 언제까지 모차르트가 그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어느 날 모차르트 같은 5살 어린 모차르트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즉석에서 연주를 했는데 모든 사람의 관심이 다 걸로 그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가 다 그쪽 그 사람이 모차르트가 가져가고 있는 그때부터 모차르트를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 작품에 의하면 나중에 독살시킨 걸로 나오잖아요. 뭐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독살시킨 걸로 그렇게 난 유명한 이야기 뭐 더 이상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이야기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오델로. 오델로 한번 읽어보셨나요? 오델로. 오델로는 누굽니까? 흑인입니다. 흑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의 용병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백인들이 사는 데인데 흑인이에요. 열등의식이 있겠죠? 흑인인데 흑인의 신분으로 전쟁에 공을 세워가지고 베네치아 공화국의 군사령관까지 오릅니다. 군사령관. 그러나 그는 흑인이었으므로 군사령관이 됐지만 베네치아의 명망있는 귀족 집안의 딸과는 혼인 할 수가 없어요. 왜? 무시하기 때문에. 예?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명망있는 가문의 딸 데스모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백인 여성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델로를 사랑합니다. 그래 오델로와 결혼을 해요. 백인 이쁜 아름다운 여성이 이 오델로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오델로는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근데 이 오델로에게는 두 사람의 부하가 있었어요. 부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아고라고 하는 부하이고 한 사람은 캐시오라고 하는 부하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아고라는 사람이에요. 이아고의 시기심이 결국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이아고는 군사령관인 오델로에게 인정을 받고 장교로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전투에서 공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아고는 오델로 사령관이 자기를 가장 총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장교 진급 때 보니까 자기는 누락되고 누가? 캐시오가 진급이 됐어요. 캐시오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오델로는 나를 총애하는 게 아니라 캐시오로 총애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이 이하고는 이 두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질투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던 사령관의 총애를 받고 있는 캐시오에게 시기심을 느껴요. 왜?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게 사령관의 총애를 받는 것이었는데 그걸 누가 갖고 있어요? 캐시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기는 적대감이 뭐라 그랬죠? 시기심이라 그랬어요. 시기심. 상처를 받고 이하고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두 사람을 다 쓰러뜨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첫 번째, 캐시오를 쓰러뜨리자.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이하고는 캐시오가 근무로 서고 있을 때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에게 약을 올리도록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캐시오는 근무 중에 병사와 격투를 벌여요. 군법에 어긋난 거죠. 결국 캐시오는 장교 계급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 술수로 써가지고 이하고는 캐시오를 끌어내려버렸어요. 끌어내렸어요. 다음은 자기를 배신한 오델로입니다. 오델로 사령관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끌어내리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이하고는 캐시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장교에서 떨어졌는데 오델로 부인 데스모나로 찾아가서 부탁을 해봐라. 에? 남편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봐. 그러면 아마 될 거야. 그래서 캐시오가 데시모나를 만나요. 만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 남녀의 만남은. 에? 조심해야 돼.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나서 이하고는 오델로에게 가가지고 캐시오와 데스모나가 놀아난다고 귀뜸을 합니다. 질투심을 유발시킨 거예요. 오델로는 이 말을 듣고 아내에 대한 질투심에 불타게 됩니다. 질투심에. 오델로는 결국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죽여버려요. 자기 손으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질투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막 배반하고 이러면 칼부림 나고 그러잖아요. 예, 죽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오델로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자기 손으로 죽여버렸어요. 괴로워하던 오델로 역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비극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하고는 질투심과 시기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자기의 정적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학작품에 나오는 이 시기심이에요. 너무 이런 얘기만 하니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적대적인 시기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시기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한번 자기에게 솔직히 직면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속으로 아무도 마음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있는지 어떤 일로 시기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에 넣어보세요.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시기하는 대상을 모빙하게 돼요. 모빙. 이 모빙이 뭐냐? 직장이든 교회든 함께 일하거나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시기의 대상이 되는 동료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애들이 요새 이지메 한다 그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예요. 괴롭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얼마나 이 시기심이 우리를 사악하게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아 골탕을 먹입니다. 일하는 자료를 없애버립니다. 우리 연속구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예. 잘못한 일을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또한 그 사람을 옆에 놓고 마치 그 사람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대화하고 등 뒤에서 비웃습니다. 전화로 괴롭힙니다. 또한 그가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거나 무관심합니다. 비방하고 험담합니다. 이렇게 괴롭히는 것으로 모빙한다. 이걸 모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지금 야고보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파당이 생깁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붕괴하게 돼요. 붕괴. 저희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다른 교회 공사할 때도 좀 큰 교회니까 당회원 숫자도 많고 그러면 장로님들끼리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 파벌이 있고 시기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난 무조건 반대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심이라는 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무섭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하는 일에 절대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는 일이라면 뒤에서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 적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열매 맺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만일 자기가 시기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보다는 차라리 교회가 깨지고 하나님의 일이 망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럼 이제 이 시기심의 그 기원이 어딘가를 잘 봐야 돼요. 뿌리가 어딘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그럼 이 시기심은 어디서 오는 거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야고보가. 첫째는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는 어디예요? 하늘. 하늘은 물리학적인 공간이 아니고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하늘과 땅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심은. 그럼 어디로부터 왔어요?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해요. 땅. 이 땅은 이 물리적인 공간인 물리학적인 개념의 땅이 아니고 신학적인 개념의 이것도 뭐예요? 항상 성경에서 이 세상, 이 땅은 뭐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으로 오염되고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왔다는 거는 이 죄에서 온 거예요. 죄에서. 죄에서 온 거예요. 이 죄악된 마음, 병든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 두 번째 기원은 시기심 어디로부터 왔어요? 정욕으로 인해 발생한다. 정욕으로. 정욕.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저 사람의 성공, 저 사람의 돈, 저 사람의 명예. 그렇죠? 그 돈과 성공과 명예를 내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서 오는 거래요. 탐욕과 욕심. 예,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에게는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아는, 저도 이상적인 자아가 있었겠죠. 내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느 정도 출세하고 돈은 어느 정도 벌고 50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상적인 자아를 그렸는데 50이 되고 보니까 이상적인 자아는 저 위에 있고 나는 지금 요 밑에 좌절된 거죠. 이상이. 현실적인 자아로 살아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수치심이 느껴지고 막 자기가 믿고 한심해지고 이런 빙시 같은 놈 막 그러면서 인생이 이게 뭐냐? 실패한 자기 막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좌절된 이상적인 자아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은 그럴 때 뭐가 생겨요? 적대적인 시기심이 생겨요. 적대. 자기에게 쏟아부었던 분노와 불만족과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시기심의 대상에게 확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의 힘은 엄청납니다. 다 죽이잖아요. 아까. 눈앞에서 없어져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이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욕에서 와요. 정욕. 욕심에서 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시기심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귀신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 이 병적인 시기심은요,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 귀신에게서 오는. 귀신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탁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기심이 탁 들어오면은 그다음부터 나는 불행해지고, 시기하는 대상도 불행해지고, 시기받는 사람도, 그 사람 있는 공동체도 불행해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부숴버리려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뭘 갖다 줄까요? 시기심, 시기심. 그리고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이 뭐를 열어요? 입을 열어가지고,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말이, 그 사람 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부터 막. 예? 이 병든 마음에서 막 병든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시기심은 귀신에게서 온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귀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기심에 대해서 잘 직면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적대적인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시기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기심을 심각한 죄로, 이거는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런 자는 육신에 속한 자고 정욕에 사로잡힌 자요, 땅과 이 죄악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이제까지 시기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도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직면해야 아, 이 시기심을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필요성을 깨달으세요.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시기심의 심각한 걸 보고 한번 생각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어요. 이 시기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는 곳에는 그래도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시기심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있는 데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나요?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이 시기심에서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기하고 있는 자신, 또 하나는 오늘 야고보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이렇게 두 개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시기심은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자기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제일 피해자가 자기 자신. 자신의 인생에 대해 혼란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시기의 대상은 미워하고 증오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미움은 살인하는 거라 그랬는데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시기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살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울왕과 살리에르의 경우에서처럼 시기심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미워하고 파멸시키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파멸시켜버렸습니다. 누가 파멸시킨 게 아니에요. 시기심을 극복 못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린 거예요. 자기가. 살리에르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모차르트를 제외하면 그는 최고의 작곡가의 지휘자였어요. 그러나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음악적 천재성을 시기해가지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불행하게. 누가 망쳐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시기심을 극복 못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다 파멸시킨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이거 마귀에게서 온 거거든요. 마귀에게. 마귀의 목적은 파멸시키는 거예요. 은혜,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시기심에 딱 사로잡히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나는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시기심을 극복 못한 거예요. 시기심. 이처럼 적대적인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게 되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의 대상을 바라보며 고통 속에 살아가요. 적대적인 시기심은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멸시킨다.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 안에서 극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에다만 적용해보죠. 뭐 직장에서도 뭐 다 적용할 수 있지만은 오늘 야고보서니 교회에다 한번 적용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시기심은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하고 다툼과 분열과 갈등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교회는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룩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목적이에요. 마귀가 이걸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서로 간에 시기심을 심어줘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해서 파괴시켜요. 이거를. 그러나 시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미움과 갈등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시기의 대상이 하는 일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무리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참여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 일을 은근히 방해하고 엉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의 대상을 은근히 괴롭히고 비방하고 따돌립니다. 결국 교회는 평화와 사랑이 사라지고 다툼과 미움과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뭘 심어줬어요, 마귀?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심어줬어요.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기심은 귀신에게 속한 거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에게 속한 아주 어두운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 어두운 마음.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되는 마음.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심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대로 하면은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어요. 이건 어디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연구한 거예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연구한 거예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인간인 이상 우리들은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 내 좌절된 이상, 이상적인 자, 그것을 다른 사람이, 그것도 나랑 관계는 저쪽에 사는 싸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유현진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야구선수,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시기심이 생겨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왜 갑자기 배가 아플까요? 어? 밥 잘 먹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면 별로 배가 덜 아픈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누구나 생기는데 그 작은 시기심이 생길 때 이 마음을 방치해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에게 속한 마음이에요? 귀신에게 속한 마음이라. 귀신이 내 마음속에 딱 갖다 줬구나. 딱 깨달아야 되지만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작게 싹트기 시작한 시기심을 방치하면 시기심이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뿌리를 내리면 뽑아내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극복하기가.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임을 깨닫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시기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축하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분발하고 자극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모든 시기심은 비교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비교. 어느 날 동창회 나갔더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러던 애가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나는 30평 사는데 50평에서 살아.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어디서 생긴 거예요? 개와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비교한 거예요. 비교. 비교하는 데서 시기심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한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는 것은 이미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한 거잖아요. 비교. 네? 모든 시기심은 비교해서 생겨요. 그러니까 이 비교해가지고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져. 교만해져. 이 교만은 더 큰 죄예요, 또. 예?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할수록 시기심은 점점 커집니다. 마귀는 자꾸 비교하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의식도 사로잡히게 하고 시기심도 사로잡히게 하고 나를 망가뜨려요. 망가뜨려요. 여러분,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이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요 맞춤형으로 복을 주세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으로 나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반드시 병듭니다. 비교 마귀가 팍 역사해요. 비교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예? 자기만 바라보세요. 자기만. 비교는 뭐 할라요. 자기만 바라보면 되지. 세 번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불평불만해. 감사하지 못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감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이, 그 50평 살면 청소하기만 힘들지 뭐. 그렇잖아요. 이거 청소 50평. 예? 하나님 나에게 딱 적당하게 또 30평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도 필요하니까 50평 줬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시기심이 들어가 비교해가지고. 네 번째, 사랑하세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시기심이 발생한다래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시기심이 발생한대요. 아내가 남편 직장생활 아내가 돈을 훨씬 많이 받으면 남편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신문에도 보니까 어떤 가수하고 아나운서하고 결혼하는데 아나운서가 돈 다 당신이 관리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 월급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가수 나가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것도 안 돼 보니까. 부부간에도 다 생기는데 형제간에도 시기심이 있고 시기심이 없는 관계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저거 확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잘 될수록 기뻐요. 부모는 그게 자랑이고 기쁨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시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 다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하세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의 결과만 보지 말고, 예? 지금 성공에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뒷이야기도 좀 보세요. 뒷이야기. 예? 그 사람이 그 성공에 이르기 위해 오늘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는 노력을 했고 수많은 그 과정 속에 실패가 있었고 자살을도 몇 번 하려고 그랬고 고난이 있었고 예?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거지 그 사람이 오늘 딱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성공의 뒷이야기도 보세요. 이제 김연아 선수가 저렇게 트리플 더블 팍 돌아가지고 딱까지는 그 여름판에서 수십 번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예? 친구도 못 만나고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 가진 현재만 보면 시기심이 생기는데 그 사람 이루기 위해서 그 고생한 뒷이야기를 보면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긍정적인. 여섯째, 소명의식을 갖추세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소명의식을 가지라고.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거기에 심어놓으신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무는 부평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이 모양으로 부르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소명 감당하며 살아가며 시기하지 않아요. 아니 남들은 또 저 사람은 저런 소명을 주셨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소명을 주셨으니까 내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소명의식.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 한 분만. 때로는요, 주의 일을 하다가, 이 거룩한 일을 하다가 시기심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러고 김주사님 혹 계신가요? 아니, 김씨가 제일 많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김주사 받았다 그래요. 예?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만 칭찬해요. 그럼 내 마음속에 내가 그걸 받고 싶은데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시기심. 그 다음부터 왜? 내가 내일부터 나서 일하나 봐라. 안 나와. 그리고 저 사람은 꼴보기 싫어지고 저거 다 꼴보기 싫어지고 예? 갑자기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귀신이 탁 시기심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할 때에 주의를 하다가도 시기심이 들 수 있는데 주의를 할 때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 내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죠? 오직 한 분의 청중만 바라보라고.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박수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박수만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상 주심만 바라보세요. 그럼 저 사람이 뭐 어쨌든 될 때는 시기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상 주실 것이고 나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그 칭찬과 격려를 보낼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박수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가지 다 적어놓으셨어요? 예?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그러면 시기심이 한번 사로잡히면 여러분 인생이 지옥이 돼. 지옥. 다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할 거야. 다 해봤기 때문에 이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미움과 막 확 이 지옥이 왜 돼? 귀신이 갖다 줬으니까 지옥이 되죠. 귀신이.
예. 지금까지 적대적인 시기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시기심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시기한 대상에게는 고통을 주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요 마음의 질병입니다. 이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적대적인 시기심을 극복해가지고 첫째는 참된 만족과 기쁨,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로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거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